약간 언니 되게 미대생 같은 이미지가 있어. 근데 언니 진짜 못 그릴 것 같아. 근데 언니는 진짜 못 그렸다. 근데 나 학교에서 그림 배웠다? 아이라인도 이렇게 쫙. 근데 지금도 예뻐, 진경아. 무슨 소리야? 티 났는데? 나는 그냥 항상 나 혼자서 연기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연기로 소통하는 게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 너 먼저 볼래? 그래. 인사해봐. 너무 목소리 낮게 든 거 아니야? 지금 빨리.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싫어했던 X에게에서 이재 역을 맡은 이재경. 우리 역할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둘이서 그림을 그리러 왔어요. 드로잉 카페에서 서로의 그림을 그려주고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언니는 자신이 있나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릴 거지. 맞아. 팬분들께 저희가 그린 그림 드릴 텐데요. 못 그려도 받고 상심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뿅뿅뿅 룰루랄라. 아니구나. 왜? 아, 헷갈렸어. 왜? 언니가 되게 미술을 잘하는 줄 알았어. 약간 언니 되게 미대생 같은 이미지가 있어. 아니 깜짝이야. 근데 언니 진짜 못 그릴 것 같아. 못 그리잖아. 우리 서로 상처받지 말자. 맞아. 너 이런 거 상처받아? 안 받지. 나는 조금 받아. 어? 이런. 언니 앞머리가 오늘 이렇게 돼 있어. 엄청 잘 말았네. 너무... 그래? 약간 영국 왕자님 같은 느낌. 앞머리가. 너는 진짜 나빴다. 영국 너는... 왕자님 같은 느낌으로. 너는 7:3 가르마를 했네. 그런가? 나 6:4 아닌가? 근데 이게 그거 알지? 약간 앞머리가 없으면 맞아 그리기 힘든데. 오! 그치? 좀 잘 그렸지? 교양 시간. 배운 건데 귀가 부처님 귀 같은 귀가 있대. 근데 언니는 귀가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 있대. 응! 맞아, 맞아. 이렇게 돼야지 돈이 잘 들어온대. 너 무슨 귀인데? 나 약간 원숭이 귀. 아, 나랑 비슷하네. 돈이 조금 들어오는 귀가. 개강을 해가지고. 헐. 너 이제 중간고사 치겠네? 맞아. 아닌가? 다 다음 주에. 연극과는 중간고사에 뭐 실기를 해요? 중간고사는 없고 오! 기말고사 때 아. 보통 극 하나를 올리는 연극 학과는 한 학기가 연극을 올리는 과정을 그런 대장정이 벌어지는 학기여가지고 이번에 또 할머니 역할 맡아가지고 무슨 연극인데? 해방 이전 한국 작품이어가지고 옛날 한국 작품 한국 희곡 작품을 하는 거여가지고 주름을 그리거나 밀가루 같은 걸로 머리 약간 이렇게 새치 분장할 것 같아.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학기 말에 공연을 올리는데 외부인 관람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제 할머니 연기하는 연극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너는 내가 연극했잖아. 왜 안 보러 왔어? 그때 촬영해서 분명 보러 온다고 했는데 아, 왜 안 보러 왔지? 맞지 맞지. 아 원래 감독님이랑 같이 맞아. 근데 감독님도
그 해화에서 항상 봤어 그 포스터를. 어? 나 내 친구들한테 말했었어. 어 진짜? 어, 나랑 같이 웹드라마 찍은 언니가 여기 나온다고. 오 좀 감동인데? 그치. 어, 근데 왜 안 왔어? 언니의 눈은 오! 어, 잘 그리네 너. 나쁘지 않지. 배워 지금님은 뭐, 그림 어때요? 밑그림? 마음에 아 진짜 아. 근데 은근 닮았어. 무슨 소리야? 나 옛날에 별명이 유령 신부였는데 어. 약간 유령 아니야. 신부 같은데? 아이라인도 이렇게 쫙 있고 좀 잘 그렸는데 나? 엥? 뭐가 문제지? 내 그림이? 근데 언니는 진짜 못 그렸다. 근데 나 학교에서 그림 배웠다? 성적이 안 좋긴 했어. 저는 우와. 밑그림을 이 정도로 그렸는데 일단 언니가 코가 동그랗잖아. 약간 강아지 코 같은 느낌? 되게 잘 자라있는 동그란 코. 눈이 옹골차 토끼 같은 눈인데 되게 초롱초롱해. 엄청 막 브악! 이런 느낌은 아닌데 되게 예쁘게 눈망울이 있어서 뭔가 그걸 담아보려고 했고. 이상한데? 그림이? 아니 이렇게 근데... 연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두 분은 계실 거야. 아니야. 이 옆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날렵한 얼굴과 실핀 앞머리를 여기... 기르고 있어서 너 좀 표정이 안 좋다. 어 약간 이상한데 그림이?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 그렸어. 약간 그림을 못 그린다면 괜찮은데 이걸 닮았다 하니까 좀 화나. 너는 상대방이 삐졌을 때 어떻게 풀어줘? 상대가 잘못을 한 거야. 어? 너가 잘못을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꼬집을 것 같아. 이거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반응이 나온 건데 이렇게 삐지면 안 되지 이럴 것 같아. 잘못이 명확하면? 상대랑 논쟁을 하는 거야? 논쟁이라기보다 너가 삐지면 안 된다라는 걸 일깨우는 거지. 너 진짜 티다. 항상 T가 나왔는데? F가 나왔던 적은 없었어. 그럼 너는 T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야? 그렇지. 언니 T야? 나 완전 F지. 어? 언니 T 아니었어? 나 완전 F지. 나 진짜 F야. 진짜. 눈을 좀 똘망똘망 떠봐 언니. 약간 착한 눈. 엄청 착하지 않아? 눈이? 응, 지금 좀 착한 눈이 됐어. 하고? 에? 지금은 좀 그윽한 눈인데? 평소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해소해? 너는? 이 약간 좀 변태 같을 수 있는데? 약간 즐겨. 스트레스가 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약간 슬픔이 될 수도 있잖아. 스트레스를 즐겨.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슬프면 밤동안 울어서 풀고 너무 화가 나면 막 베개 퍽퍽 때려서 막 풀거나 막 그리고 그걸 나중에 약간 연기에 써먹는 거지. 그때 이 감정을 기억해서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도 그 감정을 기억해놔. 그리고 나중에 울려고 할 때 써. 막 이제 거의 다 그려갑니다. 짠! 완성했어요. 잘 그린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진짜 괜찮은데? 좋아요. 야호! 재경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과연 재경이를 잘 그릴 수 있을지. 나 근데 좀 잘 그리고 있다. 하나도 약간 믿기지가 않아. 아 진짜. 아까 그 밑그림이랑 비슷하면 아니야 밑그림보다 눈이 커졌고 특출난 재능이 언니한테 한 가지 있는 상태로 살고 싶어?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다 평균 정도로 해? 나는 얼굴. 특출난 재능이 아프로디테 같은 거야. 사람이. 아프로디테 환생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도 예뻐 재경아. 특출난 거 아니야? 너 정도면? 무슨 소리야? 특출났는데? 아니요. 나는 연극을 올려본 적이 없지만 언니는 연극
최근에 되게 많이 했고 우리 드라마 보고 와주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진짜 많았어. 진짜? 멀리서 와주시고 양산에서 기차 타고 와주신 분도 계시고 고등학생 친구끼리 같이 오시고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했지. 보고 와주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가 재밌게 봤다. 이제 우리 재밌게 봤다. 되게 감사하다. 나는 그냥 항상 나 혼자서 연기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 연기를 보고 이제 누군가가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 누군가가 잘 보고 있다고 말을 해주시는 거고, SNS로 연락도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연기로 소통하는 게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 뭔가 그런 느낌? 거의 다 그렸고요. 좀 기대돼? 아니? 너 나 못 믿어? 자, 완성을 했습니다. 너 먼저 볼래? 그래. 그래. 그냥 말을 못 믿겠는데? 근데 재경아, 이걸 봐야 돼. 그러게. 많이 나아졌다. 뭐가 더 예뻐? 이게 더 나은데 나 저렇게 턱이 갸름해? 어. 좋다. 너 지금 억지로 아니야 아니야 거지? 아니야 아니야. 뭔가 미술관에 걸려있을 것 같아. 그치? 지금 아니 근데 뭔가 조금 있어 보이지 않아? 이제 재경이의 얇은 눈썹, 긴 눈, 오똑한 코, 갸름한 턱입니다. 저희의 그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나는 언니랑 닮은 것 같아. 진심이야? 약간 예쁘게 그려졌는데? 아, 그림이 더 예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언니 얼굴이 더 예쁜데 단아한 느낌도 있고 나는 근데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근데 저도 제가 이거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습니다. 저랑 닮은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닮은 것 같나요?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 그림을 추첨을 통해서 팬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잘 그리진 못했어도 이제 우리 후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의 그림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그렸어요. 톡톡에 간직해주세요.